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알미온스탁 김성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쉬고 돌아오셨죠? 네, 푹 쉬었습니다. 네, 볼만한 이슈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쉬는 동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보이는데요. 편리하긴 한데 자꾸 비싸져요. 배달앱의 두 얼굴. 저도 혼자 사니까 배달앱으로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요즘은 또 배달비가 추가가 돼서 시켜먹기 좀 무섭더라고요. 한 2, 3천 원 맞습니다. 플러스가 돼요. 배달요금이. 예, 예. 뭐 이런 내용도 눈에 띄고요. 내일부터 시내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입니다. 여러분 뒷좌석에도 안전띠 꼭 매셔야겠습니다. 삼성바이오 요거 잠깐 볼까요? 네. 오늘도 주가 흐름은 3% 급등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즘 제약바이오 분위기 좋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FDA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인데 유럽 10월부터 판매 시작이 된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까지요? 네, 일단 오늘과 같은 경우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뭐 셀트리온도 상승세를 시초에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에 이어서 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 소식도 긍정적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이제 실적 부분의 의구심을 한 단계 좀 소멸시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중증계에서 권고로 바뀌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굉장히 이제 상승 탄력도가 추가로 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고점에 관련된 이제 돌파까지도 우리가 좋은 걱정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셨어요. 월가 시각도 이번에 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가 없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코너에서 좀 짚도록 하고요. 앞서서 이거 짚어볼 내용이 네. 있다고 하신 게 반도체 관련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경제란에 여기 밑에 없었어요. 예. 경제란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문가도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이거 볼게요. 네. 전문가도 이 반도체 반년 뒤에 예상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고점론이 왜 나오는 것인가?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은 이번에도 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반도체 노이즈는 계속 나와요. 사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이제 동시호가에서는 뭐 -5%대까지 이제 예상가가 나왔지만은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락폭이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은 이제 현재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려감은 뭐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슈퍼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냥 이 호황사이클로 넘어가는 시기로서의 일단 상승력이 조금 증감폭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근데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계속 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요론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이제 사물 쪽으로의 반도체 수요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도 3분기 고점, 4분기 고점을 논하기는 사실 앞서서 6개월 앞을 이제 내다보기도 힘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 반도체의 이런 관련된 업황의 이제 고점론이 계속적으로 올해 내내 그리고 작년부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실적은 사실 크게 이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해 보자. 그래서 당장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는 당장에선 3분기 실적 중심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켜보자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삼성전자 준비를 하셔서 굳이 내용을 들여다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고 지금 귀국에 올랐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FTA 개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하고서 둘이 만족스럽게 인사를 하는 카메라를 향해서 그 장면이 포착이 돼 있는데요. 이제 자동차 관세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번에 한미 FTA 개정안에서 얻은 게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 ISDS의 남용 제한인데요. 따라서 미국계 투자자가 ISDS를 남용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에는 픽업트럭 관세 연장을 비롯해서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계는 한국차에 대해서 25% 관세 폭탄 피해갈 수 있는지 여부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미 자동차 수출 51%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관세를 폭탄을 매기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이야기를 네. 하면서 이 기대감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FTA 서명도 했으니까 이거 따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관점이세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일단 양보를 했고 그 다음에 얻은 것이 ISDS라는 분쟁 해결 제도.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긍정적인 면이 뭐냐면 규제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민간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는 큰 규모의 배상을 우리나라가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좀 악재로 작용했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남용을 제한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따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관련된 배상이라든지 이제 소송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현대기아차의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더불어서 관련돼서 이제 관세 면제를 검토해보라는 점과 더불어서 저는 뭐 이것도 당연히 긍정적인 것을 알고 있으셨을 텐데 뭐 최근 들어서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연비 개선 을 했습니다. 예. 투싼도 이 페이스 리프트를 해가지고 판매율을 단기간에 만대 이상을 이제 돌파를 한 흐름인데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연비 개선이에요. 지금 투싼이 지금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 16km까지 이제 연비 개선을 이어가면서 거의 제가 봤을 땐 동급에서 최상의 연비를 달성했다는 점이 판매율로 우리가 비례될 수 있다. 연비가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확보를 했다는 점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탑픽은 최근에 이제 상반기 영업 실적이 우수한 기아차를 좀 탑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완성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기아차까지 탑픽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성향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면 최대 25%의 관세가 지금 자동차 업계에 우리나라에 부과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이 시나리오별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부과가 된다면은 어찌됐건 현대기아차에도 악재고 이 현대기아차를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매수하는 소비자들한테도 이제 가격이 상승한 데는 악재 요인도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보다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사드 여파의 이슈가 감소된다거나 그리고 아까 자동차 연비의 개선 이슈라든가 이런 것에도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 유럽에서 8월 달에 이제 판매율이 이제 우리가 6%대를 넘어지면서 일단 판매 개선에 대한 효과까지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서의 자동차 업종을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기아차까지 해서 관심 종목에 놓고 보겠습니다. 분위기 전화해서 쇼핑 이야기 좀 해볼까요? 쇼핑 좋아하세요? 주말에도 쇼핑을 온라인 쇼핑을 했습니다. 네, 쇼핑도 다녀왔고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내일부터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국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쇼핑 축제라고 불리는 그 날이 내일부터 시작이거든요. 내일 이후에 연휴의 매출 증대 기대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업계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에 들뜬 기분을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이 기간 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대규모 세일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들도 좀 열린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코리아 세일 페스타 코세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로 세 번째인데 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사실 작년 그 전년 신통치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라 블랙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관련주로서는 뭐 백화점주도 있겠지만 의류주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뭐 FNF라든지 필라코리아든지 이렇게 좀 의류주 중에서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의류주 중에서도 선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면 이번에 이런 이 코리아 세일즈 페스타로 인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 개선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이제 뽑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이 소비 심리 지수가 전달에 대비해서 8월 달에도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의류주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뭐 주목을 해보자라는 것이 최근에 아웃도어의 인기는 뭐 꾸준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아웃도어에서 좀 배제되었던 이제 그 빈폴 브랜드라든지 빈폴 아웃도어라는 게 이게 스포츠 쪽으로 갔거든요. 필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안 되는 쪽도 어느 정도
그 관련된 섹터로 바꾸면서 긍정적인 섹터로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의 의류 업종들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ODM 업체들도 최근 들어서의 다시 한번 이 바닥권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이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보이면서 일단 OEM 관련주들의 실적 개선이 하반기에 이어지면서 그동안의 상승 여력이 배제됐던 의류주 쪽을 우리가 한번 공략해보자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야기를 해주셨고 국내 의류주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좀만 잘했으면 여기 갈 뻔했는데요. 인기가 시들해진 아이돌 사관학교 SM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엔터주 1등 탈환 가능할까? 이 내용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요즘 제약바이오하고 또 이끄는 종목 하면은 엔터주인데 그동안 엔터주 가운데 SM이 다른 대형 3사에 비해서 좀 덜 갔습니다. 내용들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SM이 작년보다 38%가량 주가가 뛰었고요. YG 엔터 50% 이상, 특히 JYP 엔터는 166%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부진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겹쳐서 SM은 연초에 상승분을 반납했다가 최근 올랐기 때문인데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중국의 시장이 다시 열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요. 최근 영화 물괴가 중국 내에 배급 허가를 받았는데요. 국내 엔터사들이 다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면서 중국 팬덤이 가장 큰 엑소의 경우 콘서트 재개 시에 연간 60억 원 내외의 이익 기여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신인 그룹의 흥행이 중요한데 이 보이그룹 NTC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기업에서 정말 많은 네.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을 배출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때는 H.O.T, S.E.S였는데 네. 요즘에는 소녀시대, 엑소까지 네. 방탄소년단도 포함이죠. 네, 방탄소년단은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 기대감이 다른 기업들로 특히 3대 기획사로 집중이 됐는데 SM이 덜 올랐단 말이에요. 네. 다시 1위 자리 탈환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 얘기를 했던 게 방탄소년단의 인기와 더불어서 업종 내에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이제 그 포함이 됐고요. 근데 이제 SM 같은 경우가 5만 원대 저항대를 최근에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시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로 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일감 몰아주기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규로서의 신인 이 뭐 보이그룹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부진했다는 점. 근데 이번에 엑소라는 이제 그 대형 그룹이 다시 이제 컴백을 해가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이제 콘서트 수익이 올해 이제 연간 수익으로는 60억 이상씩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흐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JYP 엔터가 1조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최근에 재혼하고 또 아기까지 잘 낳은 박진영 씨가 예. 또 주식 부호로서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이수만 우리 대표가 좀 소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SM 관련돼서는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이제 사드 여파가 좀 줄어들면서 관련된 중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여파의 수혜주, 사드 관련된 여파의 수혜주로 우리가 SM을 좀 부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SM의 보이 그룹이 NCT입니다. NTC가 아니라 NCT네요. 네. 이런데 나 이거 티내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엔터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아이미온 스타 김성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